선생님, 두부 가지 말이 시작할 건데요. 네.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네. 집에서 자주 쓰는 게 사실 두부잖아요. 예, 두부는 우리가 늘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재료죠. 네. 근데 콩보다는 이렇게 가공품을 만져 소화가 잘 되는데 우선 두부로 오늘은 스테이크 같이 완벽한 변신을 할 거예요. 두부가 오늘 주연이 된 날이잖아요. 네. 박수 치고 싶어요. 정말 우리 두부한테. 네. 얼마나 고마운 두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부가 주연인데요. 예? 우선 두부를 이제 썰어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두부가 폭이 한 3, 4cm 정도 하시고요. 네. 길이는 한 5, 6cm 정도. 요 정도로 하면 이제 이렇게 가지를 말아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요 옆에 이제 이렇게 조금 크기가 작은 거 있잖아요. 네. 요런 건 이제 소스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소스에도 또 두부가 들어가네요. 네, 네. 조그만한 그릇 하나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옆에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잘 분할을 하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잘라서 요거를 두부를 지져야 되는데요. 네, 요것만 하세요. 네. 네,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남았던 것도 예쁘게 해야 될 거는 예쁘게 하고 네. 이렇게 소스 만드는 거는 같이 섞여도 되니까 네. 같이 썰어주시면 돼요. 애기들도 뭐 이렇게 칼질을 어려서부터 요새는 이렇게 머리를 쓰거나 손을 움직이게 되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요리 많이 시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따 소스 만들 때 쓰면 되고요. 네. 자, 그릇 접시 하나 주시겠어요? 여기다가 소금. 자.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릇에다 네. 두부를 얹어주시는데 이게 소금이 들어가면 두부가 더 단단해지고 단두배예요. 네. 네, 콩 단백질은 소금이 들어가면 약간 응고도 되고 예. 단단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넣고 예 네, 약간 간도 되는 게 또 좋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 가지. 예. 또 주인공이 가지죠 오늘의. 네, 오늘 이제 가지로. 또 맨날 나물만 해서 드시지 말고 이렇게 해갖고요. 네. 가지는 네. 그다음에 이렇게요 칼로 얇게 썰으셔도 되고요. 네. 예 아니면 조금 기구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얇게 썰으셔도 되고 이런 걸 쓰셔도 돼. 오 이렇게. 아 이러면 더 쉽네요 선생님. 예, 예 이런 식으로 가지를 이렇게 두툼하게 예. 필러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일정하게 할 수 있는데 없을 때 뭐 이거 없다고 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칼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하면 좀 수월하죠. 요래 하면 뭐.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거를 일단 지져야 되거든요. 네. 팬이 손을 만져서 화끈하게 달아질 정도 되면 네. 예, 화끈하게 달아졌죠. 그러면 가지를 오! 예 이렇게 넣어서 지글지글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가지를 활용한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가족 가지가 네. 열량이 없어요. 예? 예, 열량이 없어서 다이어트 식품에도 아주 좋고 네. 또 이거를 먹었을 때 이제 먹으면 굉장히 처음에 익히지 않은 아린 맛 같은 게 있어요. 네. 약간 뜰분 맛, 아린 맛 근데 이렇게 구워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달큰한 맛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세요. 그럼 얘가 노골노골하게 잘 구워지거든요. 네. 예. 자, 요거 구워지는 동안에 네. 지금 요 두부를 예, 두부를 우리가 이제 또 요것도 지져야 되거든요. 네. 이거 녹말가루를 키친타월 조금만 주시겠어요? 예. 왜냐면 수분이 너무 많으면 녹말이 너무 많이 묻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조금 부셔 가지고 이걸 묻혀 주세요. 네, 제가 묻혀 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로 구우면 될까요, 선생님? 가지는? 가지는요, 노란 색깔이 날 정도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노란 색깔이 날 정도로? 예, 예 이렇게 하얀 것만 없어질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네. 예, 됐네요. 요거는 이제 그냥 구워주시면 되고, 색깔 하얀 부분만 없이 이렇게 기름 먹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녹말가루를 어떻게 아주 얇게 묻히면 되나요, 선생님? 네, 거기서 두부를 넣으시고, 요거를 이제 먼저 지져내 놓으시고, 네. 선생님, 네. 근데 이 두부에 녹말가루를 묻힌 이유 뭐예요? 예, 보통 이제 두부는 수분이 많잖아요. 예. 수분이 많은데 이걸 그냥 넣으면 말라버려요. 그래서 예. 이거를 녹말을 묻히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오. 쫀득쫀득하고. 쫀득쫀득해요. 예, 그리고 녹말을 이용해서 하는 음식은 덜 식어요. 보온이 잘 돼요. 오. 예. 그리고 선생님 녹말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부스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튼튼하게. 단단하고. 예. 예.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 녹말이 또 너무 많이 묻으면 그렇죠. 탁탁 이렇게 손으로 털어주셔서 오. 이렇게 놔주시면 요게 감자 녹말이나 고구마 녹말이나 네. 옥수수 녹말이나 다 괜찮은데 보통 이제 옥수수 녹말을 많이 쓰죠. 그 감자 녹말은 좀 끈기가 있고. 맞아요. 예,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지져주세요.
아, 요, 요까지. 네네네네. 예, 요까지 하고요. 네. 예. 두부가 이렇게 훌륭하게 변신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사실은 굉장히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우 저게 어떻게 두부가 작품이 되냐 네. 이런 소리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두부를 잘 지지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요 두부를 너무 오랫동안 안 지셔도 돼요. 너무 오랫동안 하면 얘가 딱딱해고 찐덕찐덕해져요. 예? 지금 이제 기름 들어갔죠? 노릇하게. 아, 네. 그리고 겉표면이 좀 더 바삭해진 것 같아요. 네, 겉표면이 바삭바삭해지고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얘가 녹말이 되니까 너무 딱딱해져요. 네, 그래서 두부가 열을 받으면서 쫀득쫀득하게 약간의 뭐 색깔도 더 나도 되지만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났죠? 안 된 거하고 예. 조금 우리가 또 음식을 할 때는 색깔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요. 네. 더 먹음직스럽잖아요. 네. 아주 색이 중요하니까 약간 기름을 가장자리부터 둘러서. 근데 만약에 녹말을 네.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뒤집다가 두부가 이렇게 흩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보툼하게 네. 쫀득쫀득하게 과자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거 말아야 되는데. 가지를 만다고요? 가지를 이제 두부를 말을 거예요. 네. 네. 자. 이야. 자, 이렇게 재료 두 개가 네. 완성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 말기 전에 조금 식어야 되니까. 네. 여기 밑국물을 만들어야 돼요. 한소끔 식는 동안. 소스. 소스에 밑국물이 필요해요? 네. 오. 요거 멸치하고. 자, 가져가서 만들어 볼까요? 네. 와, 소스에도 밑국물 할 줄 몰랐어요. 아유, 예. 그냥 맹물로 하면은 아무래도 맛이 덜하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멸치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마. 그 다음에 청주 네. 이렇게 넣으시면서 이거를 볶아요. 그래서 비린내도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균도 되고 그 알코올이 정종에 있는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잡냄새 같은 걸 다 제거를 해주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끓여주세요. 볶다가 그래서 우리가 밑국물 지난 시간에 밑국물 만들 때도 또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서 탕 쓰거나 이럴 때 했는데 물론 맹물을 급하면 맹물도 쓸 수 있지만 그때 좀 맛이 덜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밑국물을 좀 끓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네. 저희가 이걸 한번 말아볼까요? 네. 여기다가 가지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두부 이렇게. 여기다 놓고 마세요. 네. 여기 가지 하나 넣으시고 이거 두부 이렇게 넣어서 돌돌돌돌 말아요. 약간 김말이 할 때 김처럼 그렇죠. 가지가 그런 역할을 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부드러워서 물이 들어가면 얘가 이제 기름도 묻었고 가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아보세요. 이게 모양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두부만 먹으면 심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같이 해주니까. 네. 그리고 가지가 약간 촉촉하면서도 이게 약간 단맛이 나잖아요. 네. 네네. 아, 개수로 딱 맞겠네요, 우리가. 아, 그랬나요? 계산 없이 했는데도 이렇게 알뜰하니 얼마나 원가 전략을 잘 하는 건지. 선생님과 저의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예쁘죠? 예. 예. 너무 색깔도 예쁘고 너무 예. 먹음직스러워요. 네. 이렇게 하면 두부 가지 스테이크는 완성이 됐고. 네. 소스 두 가지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 소스 뭐부터 만들어볼까요? 첫 번째 두부 소스부터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두부에 들어가는 소스에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요거는 우선 청양고추하고 청양고추요. 네, 요거는 피망인데. 피망 좋죠. 피망 향 너무 좋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저쪽에 두부 스테이크 할 적에 두부 소스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네. 하얀 두부에 빨간 고추가 들어가면 색깔이 이쁘겠죠? 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향 좋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아가들이나 노약자들이 먹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하면 좋고요. 네. 그릇 하나 주실래요? 네. 자, 이렇게 놔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작은 요거는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김치 소스에 들어갈 거예요. 아, 요거 김치 소스에 예, 두 가지 소스니까요. 예, 저희가. 그러니까 아가들이 또 너무 매운 못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또 약간 얼큰하고 김치가 들어가니까 좀 칼칼한 것도 좋으니까. 아, 그래서 예. 소스 두 개 만드는 예, 거구나. 그래서 청양고추. 네. 예. 그리고 여기다가 자, 요거는 녹말이에요. 녹말까요? 이제 소스를 할 때 약간 농도를 줘야지 이게. 식지를 않고 잘 이렇게 묻혀져요. 그래서 이거는 녹말인데 녹말 한 큰술 정도면 물 한 큰술. 네. 그것도 물을 조금 주세요. 준비를 먼저 해놓고 다 해야 되니까. 네. 물 얼마큼 넣을까요? 물은
녹만 한 큰술이면 물은 두 큰술 넣어주셔야 돼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거 풀어주세요. 녹말 물이 그냥 하면은 마른 가루로 하면은 조금 잘 엉겨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풀어놓으시고. 자, 그러면 자, 팬에 먼저 두부 소스부터 할 건데요. 네. 자, 우선 팬에다가 달군 다음에 식용유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 지금 여기에 먼저 할 때 이제 향이 나게요. 이거 마늘, 저 양파. 네. 양파를 다진 거를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에 양파 향이 배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볶으면은 양파가 투명해지면서 바글바글 끓으면서 기름으로 양파 향이 빠져나와요. 어, 그러니까 양파 향이 기름으로 나오겠네요. 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대파예요. 대파. 어, 대파 요새 가을 대파 맛있어요. 네. 어, 대파도 넣으셔서 그냥 요거를. 일단 기름 향이 너무 좋겠어요. 예, 향이 푹 올라오면서. 근데 어린애들도 이런 그 파나 양파 이런 걸 많이 먹여야 돼요. 맵다고 안 먹이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이런 파에서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피도 네. 맑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냥 몸에 들어서 좋은 그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주고 이런 성분들이 다 이런 파나 양파에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저기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싸먹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다가 자, 지금 이제 두부를 좀 넣고요. 두부를요? 네. 그다음에 육수. 저기 육수요. 이제 바글바글 끓여야 되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우리 안에 육수죠, 예, 이게. 육수 요거.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재료들이 양 덮일 정도, 네, 덮이면 좀 남을 정도의 네. 육수 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글바글 끓이세요. 그러면 이제 간은 불소스로 맞출 거예요. 아, 불소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먹는 거니까. 예, 예. 뭐 아니면은 싫어하시면 간장을 넣으셔도 되고, 노약자들도 또 이렇게 같이 썰어서 하면은 그 같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그 오래 안 끓이셔도 돼요. 두부는 금방 익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요거는 약간 향이 갈색으로 나고 저거는 해놓으면 이제 붉은 김치를 네. 붉은색이 되겠죠. 자, 이래서 지금 막 끓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피망. 피망을 이제 넣고요. 네, 살짝만 넣어서 피망을 너무 빨리 넣어버리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엿, 물엿 네. 애기들이 먹으니까 약간 윤기나게 네, 이렇게 약간 넣어주시고 윤기나고 달짝지근하게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녹말가루 넣으셔서 네. 이렇게 선생님, 네. 녹말가루가 들어가면 이 소스가 네. 좀 덜 식나요? 그렇죠. 이 전분이 들어가면 우리가 탕수육 같은 거 할 때도 전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음식을 보온의 효과가 있어요. 오. 전분이라는 그 끈근의 매개체가 네. 음식을 싸고 있기 때문에 덜 식어요. 오, 그럼 소스로서의 그 역할을 똑똑하게 하겠네요. 그렇죠. 윤기도 나고요. 지금 다 됐거든요, 소스가. 네. 자, 이번에는 김치 소스 할게요. 예. 김치 소스의 재료는요, 아까와 네. 저희가 준비해 놓은 청양고추랑 김치 예. 다진 거하고 육수하고 넣어 주면 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팬에 기름이 달궈지면 양파부터 넣어 주시고요. 양파. 네. 양파 넣어 주시고 양파 그다음에, 향이 우러나게끔. 예, 요것도 아까하고 똑같은데 아까는 마늘 다진 거를, 저, 대파 다진 거를 좀 넣어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김치 다진 거를 좀 넣어줄 거예요. 김치 다진 거 먼저. 네. 녹말 좀 저어주시겠어요? 네. 네. 녹말이 따라앉기 때문에. 네, 네. 무거워서 제가 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김치하고 양파하고 말다 볶아주세요. 이래 볶는 이유는요. 네. 기름이 김치 속에 들어가서 김치의 날래라든가 네. 좀 오래된 거를 조금 좀 완화시켜 주느라고 볶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김치에서도 그런 날래라든가 그렇죠. 신내가 날 수도 네, 있어요. 네, 신내를 좋아하시는 분, 식은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니까 자, 요거 고추 넣고요. 고추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 멸치 육수거든요. 자, 또 소스니까. 육수를 넣어서 또 이제 끓여주세요. 네. 어, 여기는 또 느낌이 다르게 여기는 조금 이렇게 네. 얼큰한 향이 나요. 얼큰한 향이 나죠, 네. 지금도요. 그래서
요 얼큰한 향이 날 때 여기 이제 뭐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청양고추도 좀 넣어주시는데 예. 청양고추는 나중에 오래 끓이면은 이게 향이 좀 날아가요. 아,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이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 간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 꿀 조금 넣어주시고 꿀이나 뭐 저기 물엿. 네, 네, 물엿 이렇게 넣어주시고 없으시면 설탕 넣으셔도 되죠? 네네 그럼요 없으면 설탕 넣어도 되죠 홍고추 자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넣고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소스를 만들 때 네.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양을 해보니까 너무 묵다 네. 묽을 경우에는 녹말을 더 풀어 넣으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끼얹으면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게 그냥 들어가면 녹말이 네. 덩어리가 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냥 한번 넣어버리면? 네, 균일한 농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섞어주면 껄쭉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졸여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릇에 한번 담아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래도 음식을 해서 멋들어지게 장식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예, 요거를 치커리를 이렇게 좀 하나씩 깔아주세요. 예. 이렇게 넣고 예, 하나씩 군데군데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다가 두부를 이렇게 얹으세요. 이런 식으로. 예. 또 모양이 더 예뻐 보이네요. 예. 아무래도 그냥 해는 것보다 모양이 더 예뻐.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맛이? 어떤가?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두 가지 소스가 있는데 네. 저 아무래도 어른이니까 김치 소스를 먹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그리고 예. 자 가운데다 돌려서 예. 홍고추는 이게 이제 파란 게 이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에 사이사이에 예, 이렇게 놔주면 또 색깔이 예쁘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씩 놔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놨고요. 네. 이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소스를, 자, 여기다 일단 조금. 두부 소스. 네. 두부 소스. 오! 이렇게 좀 담아볼게요. 네. 소스를. 저쪽에는 김치 소스를 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제 군침이 돌아요 생각. 네, 김치 소스도. 자 이렇게 부드럽고 촉촉한 두 가지 맛의 두부 가지 말이가 완성됐습니다.